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변정원입니다. 네, 저는 독도세계연대에서 문화부 총재를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심사위원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는데요. 오늘 우리 또 심사를 맡아주실 김윤경 선생님, 또 이숙래 선생님, 정말 이렇게 훌륭한 심사위원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심사도 굉장히 오늘 공정하게 잘 될 것이고, 또 오늘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셨다라는 거를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. 이 대회가 지금 제17회인데요. 작년에도 저희가 독도에서 행사를 치렀고,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육지에서 하는 행사가 사실 조금 성격도 다르게 여러분들이 다른 신앙송 대회와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도 있고, 또 우리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 대회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아까도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작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, 내년에는 이제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정말 독도에 관한 시로 대회를 치르겠지만, 오늘은 자유시도 있고 또 독도에 관한 시도 있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심사를 다 하겠고요. 그렇지만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. 그 독도에 관한 시와 또 자유시인데 두 개가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독도에 관한 시, 이 나라에 관한 시 이런 쪽으로 좀 점수가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,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신앙송 대회를 나가게 되면은 이제 항상 전문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.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호흡에서 20점이 되어 있고, 또 발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. 특히 경상도에서 신앙송 대회를 하다 보면은 발음에서 많이 좀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. 이제 서울 쪽에서는 표준말을 쓸 수가 있는데, 경상도 쪽에서는 뭐 의어 발음에 있어서 뭐 잘 안 되는 부분들 연습 많이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. 예, 발음 전달 능력이 또 30점이 되고요. 또 어조, 억양에서 너무 뭐 그 과한 어조를 쓰고 있지는 않을까, 그런 것들이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, 이 독도 대회에서 나오는 이 말하기 신앙송 대회에서는 너무 격한 감정, 자칫 모노드라마로 가는 분도 계셔가지고, 그래도 신앙송 대회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어조와 억양을 써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또 우리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감성지수가 또 20점이 있어서 총 100점으로 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공정하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, 우리 세 분의 심사위원이 오늘 김윤경 심사위원님, 이숙래 심사위원님, 저 변정원, 이렇게 세 사람이 여러분들의 그 낭송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잘 감상도 할 뿐만 아니라 점수도 공정하게 잘 매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, 오늘 너무 또 등 위에 그렇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, 정말 애국하는 마음, 이 자리가 우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그래서 매년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상이 나와서 작년도 시상자도 지금 앉아 계시는데, 올해는 여러 가지 예민한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받지 못했어요. 그렇지만 연말에 또 공로상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이 받아가실지도 궁금합니다. 그래서 등 위에 너무 그렇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애국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회에 임해 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